뾰루지랑 비듬이랑 가려움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가양동에 사는 33살 배우 김중홍입니다. 예전에 저기 정수리 부분에 탈모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기를 할 때 뭐 즐겁고 신나는데 뭐 연기 이렇게 하는 과정, 이렇게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많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탈모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배우 입장에서 이런 헤어가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신경도 쓰고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샴푸도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써보고 근데 그렇게 우연히 그냥 이렇게 보다가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닥터 반기원 샴푸를 한번 써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탈모가 있어가지고 다시마 우린 물로 이렇게 샴푸를 했거든요. 근데 닥터 반기원 샴푸를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는 순간 그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 다시마 우린 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왠지 좀 건강해진다는 느낌? 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서 여기 두피에도 이렇게 뾰루지가 이렇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머리도 많이 가렸고 그리고 비듬도 많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닥터 반기원을 쓰고 나서부터 뾰루지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가 너무 가려웠었는데 뭐 가려움증도 사라지고 네. 그리고 비듬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비듬도 많이 없어지고 솔직히 그런 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 뾰루지랑 비듬이랑 가려움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닥터 반기원을 쓰고 나서부터 좀 그런 스트레스 부분은 좀 해결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 닥터 반기원을 쓰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쓰고 나서 이제 미용실을 가서 이제 헤어 스타일링 하는데 그분이 머리가 이렇게 두꺼워졌다고 머리숱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진짜 마음속으로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분들한테 정말 강추합니다. 이거 닥터 반경 진짜 좋습니다. 네, 정말 강추합니다.